안녕하세요. 예비 고1 학생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고12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방인하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 겨울방학도 포함되겠죠. 반드시 이것만은 하고 공부하고 올라오면 정말 너희들에게 도움이 아주 단단히 될 거다라고 알려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해와라. 라고 선생님이 주는 숙제 네, 세 가지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숙제. 자,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될각 고등학교 있죠. 그 고등학교가 어떤 국어 교과서, 출판사를 어떤 출판사 거를 쓰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시중에 서점에 가셔서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습서 내지는 평가 문제집을 구매를 하세요. 자, 그래서 목차를 보고 문법과 문학 파트만 골라서 그리고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 속에 소개되어 있는 작품들에 대한 공부를 모두 다 해놓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신 대비에 있어서 학교 수업도 마치 예습이 아닌 복습의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먼저 공부하고 학교 수업 들어가는 거랑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 수업 받아들이는 거랑 분명히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더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국어 교과서가 뭐 화법, 작문, 뭐 문법, 그다음에 뭐 독서 부분 굉장히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킬러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문법, 내지는 문학이 외부 연계 작품들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문법 부분과 관련된 지식과 그리고 교과서 속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문학 작품들 다한 번씩 분석하고 관련 문제 풀어오기. 자, 이게 숙제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숙제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숙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입니다.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은요, 여러분들이 고1이잖아요. 국어 교과서가 총 11종이 있어요. 이 11종의 교과서에서도 단한 개의 교과서도 빠뜨리지 않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1 친구들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공부를 하고 내신에서 시험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을.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통해서 중세 국어 문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이런 원문과 해석을 통해서 중세국어 문법 이론과 관련된 것을 미리 공부해 온다면 굉장히 고1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숙제고요. 세 번째 숙제는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경험했던 중학국어와 고등국어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3월에 들어오시자마자 3월 학평,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비 고1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수능 문제를 풀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것 같고요. 고1 3월 전국학력연합평가 한 5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한번 풀고, 아, 대략적으로 내가 봐야 하는 앞으로의 모의고사들, 그리고 수능이라는 것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내가 어떤 어떤 영역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숙제는, 네, 교과서 출판사 확인하고, 자, 문학 작품 다 정리하고 문제 풀 것, 그리고 문법 정리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숙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완벽하게 정복하고 들어올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숙제는 자, 고1 3월이에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흔히 학평이라고 합니다. 학평 기출문제 5개년 정도. 반드시 뭐 시간을 재서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풀어도 좋고 일단 그 모의고사를 경험함으로써 아, 앞으로 내신이라는 것과 수능이라는 것이 고등에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라고 감을 잡는 거죠. 이세 가지 숙제를 반드시 해오고, 실제 이제 올라가면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올라오면 저 만나요. 안녕!